캐나다 북한 인권법 채택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연방의회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법무장관이자 연방자유당 소속인 어윈 커틀러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연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커틀러 의원은 북한 정권의 압제에 경종을 울리고 캐나다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인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북한인권법 청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법 초안을 마련해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인권협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다라우지 대학과 시내에서 평화행진을 벌이고 북한인권포럼과 추도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